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욱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슈퍼 화요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헤일리가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슈퍼 화요일에서 예상대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뭐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일리가 이제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 간의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경선 일정이 남아 있는데 네. 확정이 됐고요. 지금 보면 공화당은 7월 10월부터 18일까지 전당대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고 민주당은 8월 19일 22일 시카고에서 역시 전당대회를 갖고 정부 대통령 후보를 확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 후보는 대선 토론이 9월 중순에 텍사스에서 처음 갖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두 차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5일이 이제 대선인데 이게 이제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지죠. 대부분 승자 독식으로 이제 되고 이게 사실상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식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쭉 그려지는 것 같아요. 11월까지 일정이 네. 니키 헤일리가 사퇴를 하면서 뭐 사실상 확정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는 확정이 된 건가 뭐 무슨 봅니다. 뭐 아주 네. 그냥 이변이 없는 한은 이제 결정된 겁니다. 네, 이 고령 리스크 양 후보의 고령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다시 또 이게 또 부각이 됩니다.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은 82세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네. 아시다시피 2021년 취임할 때가 78살이었죠. 그 당시 이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재선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기록을 또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78세. 그러니까 바이든이 일기 시작,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하고 같은 나이에 대통령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나이가 많았던 대통령은 레이건입니다. 1981년 첫 임기 시작할 때 69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 이 트럼프, 바이든 모두가 고령이기 때문에 러닝메이트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이렇게 된다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누가 앞서고 있는지 이유는 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트럼프가 앞선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이 그저께까지 미국 전국의 그 전국 단위 여론조사 한 590개 이상을 평균을 해보니까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 가상 양자 대결 시에 트럼프가 45.6% 평균 지지율로 바이든의 2.1%포인트 앞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차범위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월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우위를 예측하는 게 좀 섣부르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이제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그렇지만 가자 전쟁 때문에 특히 중동계를 포함한 유색인종하고 진보층, 젊은층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 대선 때는 이쪽이 많이 지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토끼를 이제 끌어들이는 게 과제고요. 그다음 이제 고령 문제도 이제 물론 이제 불식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대표적으로 사법 리스크겠죠. 그렇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포함해서 형사건만 4건이 지금 재판 중이고 혐의는 91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민사건도 있고요. 네. 성폭행 문제 그다음에 뭐 그 세금 사기 문제 그리고 그런데 지금 뭐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유권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법부 결정이 대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리턴 매치가 뭐 사실상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언급을 짧게 했죠. 헤일리가 결국에는 사퇴를 했다. 사실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좀 고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슈퍼 화요일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패하고 나서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일정이라든가 광고 스케줄 같은 것도 안 나와서 이 사람이
사퇴하려는가 보다 했는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네. 뭐 본인은 뭐 그 후회는 없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4년 후를 기약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뭐 뭐라고 언급한 바는 없습니까? 지금 조용한 상태가요. 뭐 후회는 없다고 했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할 거냐? 지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잘 되길 바란다. 그냥 덕담 정도로 끝냈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 분석을 보니까 헤일리가 주요주 경선에서 이기지는 못했어도 못해도 한 최대 40% 득표. 이게 이제 버몬트에서는 됐거든요. 역전을 했죠. 이겼죠. 그래서 트럼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인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4년 후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일단 헤일리가 빠졌기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경선 판도는 확실하게 굳어진 겁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딘 필립스 하원 의원도 사퇴를 발표를 한 거죠. 네, 이 사람도 네. 사퇴. 이 사람은 대의원을 그동안에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헤일리가 빠져나가니까 헤일리 지지표가 있죠. 네. 이걸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쪽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합을 할 텐데 지금 보면은 그 지금 관측들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일리가 중도 우파로 분류가 돼서 이제 그 지지 세력들이 바이든하고 헤일리가 많이 겹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헤일리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온건한 햇볕 정책을 구사하지 네. 않겠느냐. 반면에 공화당 그 트럼프는 헤일리를 굉장히 그동안에 막 그냥 이제 유착 민주당하고 유착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헤일리를 맹비난하면서 지지자들한테 당신들 일로 안 오면은 말이 안 돼 하는 식의 그 압박을 강하는 강풍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또 분석도 나오네요. 네. 이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자들이 어디에도 표를 던질지 그렇죠. 이 부분도 네. 주목할 부분이네요.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다. 이 얘기 앞서 잠깐 전해 드렸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뉴욕 타임스가 그저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만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만 만난 건 아니라 이제 고액 기부자들하고 함께 만났는데 네.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따로 만납시다 이런 얘기도 한 모양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선거 자금이 많이 달리죠. 왜냐하면 이거 재판 때문에 재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손을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이 야 이거 지금 머스크는 지금 뭐 재산이 엄청난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돈을 대면 이거는 정말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지금 나온 걸 보니까 머스크가 나는 누구한테도 돈 안 준다. 네. 일단 이렇게 선은 걷는데 지금 블룸버그는 그렇다고 해서 슈퍼팩 미국은 그 특별 정치활동 그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것까지 완전 배제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머스크가 정치 자금이 굉장히 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국 선관위 기록을 보니까요. 2009년 이후에 기부한 정치 자금이 100만 달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아주 뭐 정치 쪽에는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후보한테 베팅했다가 나중에 선거 결과가 달라지면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선을 긋는 것 같다 하는데 머스크가 과거에 좀 뭐 바이든 이번에도 보니까 측근들한테 바이든 안 됐으면 좋겠다. 아. 특히 그 바이든이 그 노조 지지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트럼프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SNS상에서 막 트럼프하고 설전도 했고요. 트럼프가 또 그 기후협약에서 빠진 것도 막 비난을 했었는데 글쎄 머스크가 그래도 저는 워낙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좀 어떤 의미에서 박빙이니까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안 대도 뭔가 한마디 하면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들입니다. 네. 2021년 8월 백악관에서 뭐 친환경 자동차 관련 비전 발표하면서 노조가 있는 빅3는 부르고 테슬라는 초청 명단에서 빼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했었죠. 그럼, 네.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좀 상기가 되면서 앞으로 머스크의 움직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커스틴 시네마 애리조나 미국 애리조나 상원 의원이 정쟁에 지쳤다. 뭐 그저께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 사람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요. 2020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상원에서 51석 아주 간신히 다수당이 되자마자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민당 지도부가 상당히 골머리 아팠죠.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조 맨친. 이 사람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동안에 사실상 민주당 속에 야당 역할을 해왔죠. 네. 두 사람이 상당히 민주당 지도부를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 사람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인데 이번에 공화당 당선이 유력시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원도 공화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일단 그 시네마 하니까 자꾸 극장 생각이 나네요. 애리조나 주인데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출마하지 않는 이유로 자기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경합주에서 친정인 민주당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아주 정쟁에 지긋지긋하다 지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두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한 게 또 어떤 그 상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분석도 있는데 뭐 불출마 선언이 가는 의미 같은 것도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도 좀 이렇게 좀 정치권을 좀 비판했습니다. 기능장애 현 정치 체제에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그런 암울함을 그대로 드러낸 거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대신 그 바람에 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슈퍼 화요일이 지나갔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대선 시계도 더욱더 좀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네. 내용들도 잘 정리해서 빠르게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이죠. AMD의 이 인공지능, 대중 AI 반도체 수출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AMD가 그 AI 프로세서를 좀 이렇게 좀 서양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고사양은 일체 수출 못하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출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사양을 낮춘 거를 개발을 해서 미국 상무부의 판매 승인을 얻으려고 했는데 블룸버그 그 소통 보도를 보면요 승인을 안 해주고 별도 라이선스를 받으라고 아마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강하게 견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상무부가 이 사양을 낮춘 칩인데도 아직도 성능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걸 정 팔고 싶으면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라이선스 신청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제재 뭐랄까 역사 좀 올라가 보자면 2022년으로 거슬러 가나요? 네, 그때부터 네. 중국에 대한 그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이제 막는 초기 조치가 도입이 됐고 작년 10월에 기억하시다시피 더 강화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그동안에 팔던 것보다 사양을 낮춘 거를 팔아오다가 그것도 중단이 됐죠. 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하고 이제 중국 시장 경쟁을 하면서 저사양 나름 저사양 칩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수출로 가는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제동이 걸린 모양입니다. 네. 자전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중국에 대한 특히 첨단 반도체 수출 아주 확실하게 막는 모습입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였고요. 반도체 AMD 얘기까지 해봤고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일본인데 일본에 최근에 뭐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불리면서 이 증시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활에 더욱더 좀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요. 일본도 지금 보니까 뭐 반도체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요. 네. 이제 길게 보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미국하고도 막 협력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미우리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일본 경제 산업성이 그동안에도 이제 뭐 업계,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정부가 합동으로 뭔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운영한 게 있는데 이거를 더욱더 강화해서 민간이 더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곧 발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른바 네. 도호쿠 반도체 일렉트로닉스 디자인 컨소시엄이라는 건데 다음 달 이후에 발족시키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도호쿠에는 공장이 좀 여러 개가 있나 봅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금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도시바 반도체 공장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규슈, 도호쿠, 홋카이도 세 곳을 반도체 허브로 지금 육성시키려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규슈의 그 대만 TSMC 일본 첫 공장이 지금 완공돼 가지고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 그 대기업 8곳이 합
합쳐가지고 출자해서 만든 그 라피더스가 있죠. 이것도 홋카이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일본이 지금 그 뒤따라오려고 아주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를 통해서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들 중국에 장기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언 내놓는다고요? 월가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그런 그 경고를 계속 내놨습니다. 네. 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이 사람 예전엔 채권왕이었죠. 지금은 알리안스 수석 경제 고문인데 기고를 했는데요. 중국이 명확한 경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중지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저비용하고 글로벌 수혜에 의존하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무너진다는 건데, 그래서 중국에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많은 외국 자본이 좀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집계를 보면 2021년 네. 이후에 중국에서 한 7조 달러 정도 외자가 이탈했고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중국이 아시다시피 내수 부족하고 부동산 둔화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네. 그때 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이게 지금 2020년 이후에 중국을 제외한 그 MSCI 신흥지 시장 지수 상장 지수 펀드가 1억 2천만 달러에서 한 10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나는 거하고는 아주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 투자를 좀 반대하는 입장들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이 외국 자본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까? 엘에리언은 그러니까 그 중국이 장기 외국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 확실하게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중국 증시가 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네. 이게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예고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엘 에리언이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골드만삭스의 그 샤민 라마니 최고 투자 책임자도 최근에 대담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주셔야 되는 기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네. 나는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몇 년 더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잇따라 단기 부양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못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동산, 인프라 수출이 이제 3대 축인데 모두 지금 약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블룸버그 보도인데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시작 후에 처음으로 달러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많이 묻혔는데요. 네. 보도가 안 됐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그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어제 전했는데요. 그 가자 전쟁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달러 채권을 어제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5년물, 10년물, 30년물. 그래서 지금 한 80억 불 차입을 목표로 하는데 최소한 34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모일 걸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전쟁의 전쟁 비용도 그렇고 이제 어떤 그 경제 지원 이스라엘 경제가 조금 좀 이렇게 좀 탄력을 잃었죠. 네.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월가 쪽 얘기는 차입세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채권 발행이 늘어나도 뭐 늘어나는 걸 예상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도 올해 그 이스라엘이 국내외 포함해서 차입을 한 100억 달러가 넘을 걸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의 기록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률. 이게 앞서서는 미국 국채보다 한 160BP 정도 높게 네. 이제 적용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단기채 같은 경우는 135BP. 그러니까 조금 좀 더 투자자들이 호의적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이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 통화가 쉐켈화인가 봐요. 요 가치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네. 3개월간 강세를 이어가고 그리고 그 작년 10월 7일 그 하마스 기습으로 이제 전쟁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진 걸 그렇게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달러채 평균 수익률도 그 6.5%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5.7%로 하락해서 이것도
월가가 뭐 통화 가치라든가 이런 게 월가가 아직도 이스라엘 경제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CDS 프리미엄은 좀 높은. 아무래도 뭐 전쟁을 해서 그런지 이거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색이 챗GPT 개발사죠 오픈 AI에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있네요. 화이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예, 투자가 만약에 되면은 이제 국부 펀드가 오픈 AI에 처음 투자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테마색 고위 임원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샘 엘트먼하고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엘트먼이 준비하는 그 캐피탈 쪽으로 간접 투자하려고 하다가 직접 오픈 AI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액수 같은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인데 뭐 오픈 AI도 그렇고 테마색 모두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알트먼이 최근에 이 투자 관련돼서 좀 대규모 금액을 얘기를 하면서 좀 놀랐었는데. 그렇죠. 엔비디아의 네. 의존도를 줄이려고 이제 자체 칩 개발한다고 그래서 뭐 7조 달러 얘기를 해서 뭐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지금 화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알트먼이 지금 중동하고 아시아를 쭉 돌면서 큰 손들을 만나는 모양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여러 차례 이름이 나왔죠. 그 알 라이안 IT 쪽에 아주 거의 거부인데 이 사람도 만난 것 같고 손정희도 만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마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펩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하고 영국 그 회사 그다음에 뭐 이런데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국부 펀드까지 오픈 AI 투자에 지금 관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대규모 금액 어떤 투자 얘기가 나왔지만 아주 확실히 뭐 확신 있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흐름을 보면 또 앞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선책일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